당시 노무현 후보는 눈시울을 적시며 광주 경선 승리에 감격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감사한다며 동서화합의 열망을 지닌 광주 시민들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그 의미 있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주 역사에 남는 그 광주 시민의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동서화합으로 꼽힐 것이고 많은 저를 그 노무현 대통령과 호남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노무현 2002년 11월 25일 0시 15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이 조사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통합 21의 정몽준 후보를 대상으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사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후보 선택률에서 노 후보 46.8%, 정 후보 42.2%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남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노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승리에도 호남 지역 주민들의 탄탄한 지지가 바탕이 된 것이다. 노무현 후보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호남인들이 바라는 정치에 대한 변화, 개혁의 그런 어떤 여망, 욕구가 95%라는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없었으면 노무현 당선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은 변함없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광주의 지지율은 95.2%를 기록했고 전남은 93.4%, 전북은 91.6%로 나타났다. 평균 90%를 훌쩍 뛰어넘는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도는 놀라운 결과였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5년 전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일치된 정서라고 나는 우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니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다. 에? 민주당의 후보다. 이런 점에 대한 소위 그 우정 그 이 관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연고와 정실보다는 능력과 패기, 인물 본위로 정치인을 선택하는 우리 노무현을 선택했던 뭐 광주 전남 시도민의 그 높은 이상과 철학 선견과 비전을 기대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서 97.3%, 전남 94.6%, 전북 91.0%라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호남 몰표는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의 근거로 제시되곤 했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만큼이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5년 전 김대중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매 특허라고 할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이 있었던 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항상 정도를 걷는 그런 정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기반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개혁 정권을 계승해서 이것을 완성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당시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평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감정에 따른 몰표라는 비판은 지금도 여전하다. 젊은 대통령을 뽑아갖고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부산 쪽에서는 볼 때는 지역 감정이 안 있었겠나. 또 이제 포 찍는 자체에서 95%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놀란 거거든요. 호남에서 아주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부산 경남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역시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하게 불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 통합과 새 정치를 위한 호남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출현이야말로 이 지방세계 극복의 하늘에 내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자 해지라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무현 후보 당선자 본인이 그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주는 지지를 보냈던 것은 경상도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노 당선자가. 노무현 정권이 영남 출신이면서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 위에서 출범했다는 하는 점은 저는 지역 감정,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에 대해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일단 곱지 않다. 소위 TK,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는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모두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의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양비론적 반응이다. 북한 쪽으로 이제 대북에서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지금 정책이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책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별로 영남 쪽에는 그렇게 이득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부산 사람, 부산 그쪽 편에 김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여기는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역감서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은 이해찬 쪽으로 좀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뭐 사람들이 어른들께서 특히 이제 대구는 또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식인층의 판단은 일반 시민들의 평가와 다소 엇갈린다.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달리 노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호남의 표가 극단적으로 결집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역으로는 그 한국 사회의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폐해와 낡은 패러다임에 대한 이렇게 그 혁명적인 반격 뭐 이런 틀에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전적으로 지역주의에 의해서만 투표한 건 아니고 호남에서도 노무현의 개혁성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영남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다 그렇게 맹목적 지역주의자들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같은 영남권이지만 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경남 지역의 정서와 시각은 대구 경북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은 노무현 정부가 동서로 갈린 투표 행태를 바탕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지역주의나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부산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호남 쪽에서 그렇게 지원해 줬다는 것. 이 부분은 지역구도를 이미 저는 호남은 지역구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는 지역구도가 해체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 취임하고 나서 지역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역 갈등 같은 걸 또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부산 지역의 민심
또 영남 지역의 민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좀 관망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선거가 끝난 지 오래지만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둘러싼 해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